196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아까 개업 그 197페이지 표에 나와 있지만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고요. 198페이지 이런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합니다. 이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지정받아야 됩니다. 그 이번에 지정 절차부터 보겠습니다. 지정 절차를 보면 지정이라는 말은 오직 공인중개사법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정을 받으려면 먼저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다라고 하면 X입니다. 자, 지정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요건에 부적합하면 반려할 것입니다.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서 교부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월 이내에 정보망을 3월이 아니고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1년 3월 30일 이 숫자 중요합니다. 거기 이번에 표 하고 지금 적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요건이 199페이지에 보면 4개가 있고요. 지정요건이 4개가 있고 지정신청서류가 5가지입니다. 우리 책에는 지정요건 5개 되어 있죠. 근데 메뉴에 있는 동그라미 1번은 사전요건입니다. 우리 법조문에는 보면은 4개로 되어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규정이 없고요. 그건 사전요건이고요. 법조문에는 2번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정요건이 물론 이 사전요건이 갖추긴 해야 되지만 법조문에 4가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정신청 서류는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정요건을 보면 첫 번째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이 500명 중에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그래서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그러면 만약에 대전에 250명, 그 다음에 당진에 250명. 요건 충족했어요? 못했어요? 왜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시도 각 시도라고 하면 필기 안 해도 된다니까 자꾸 필기만 하지. 이거 시험에 사례 중심으로도 나오니까 시도라고 하면 아무 말 없이 시도라고 하면 이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시도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시군구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현행법상은 그 광역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전은 대전광역시니까 됐고 당진은 충청남도니까 각각 두 개 이상의 시도죠. 충족했죠. 그래서 합계 500명이니까 충청남도에서 250, 대전광역시에서 250, 합계 500명 충족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기능사 X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공인중개사 1인입니다. 500명, 이건 개업 공인중개사가 50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 컴퓨터가 시험에 두 번 출제됐는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지금 요 네 개는 우리 교재 199페이지 맨 위에 2번부터 나와 있죠. 순서대로 그냥 책에다가 낙서하듯이 필기해도 돼요. 굳이 막 너무 정성들여 해줘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보십시오. 집에 가서 필기한 걸 보는지 안 보는지. 보면 필기하셔요. 보면 여러 번 본다면. 안 보면서 필기만 하는 거는 노동일 수도 있어요 그거. 컴퓨터.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 가입하려는 회원들 컴퓨터가 커야 된다. X죠. 이용 가입을 하려는 회원들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메인 서버 거래 정보 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됩니다. 회원들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시험에 두 번 X로 출제됐다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 가입하려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된다. X죠.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등록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등록증,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사람 둘은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사본 제출. 컴퓨터 용량 갖췄음을 입증한 서류 제출해야 되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서류가 됩니다. 다섯 가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 제출하면 됩니다. 자,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자격증 제출하는 거 안 하는 거 한번 맞춰보세요. 필기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요. 필기를 잘 모르게 필기할까 못 알아보게. 등록 신청이 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 올해는 이렇게 문제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그 다음에 매수신청,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 다음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제출하는 경우는 몇 개인가? 4번 제출이 되겠죠. 제출 하는 경우는 몇 개? 1번 없다, 2번 1, 3번 2, 4번 3, 5번 4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문제 올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어렵게 내면 몇 개냐고요. 제출하는 거 두 개? 두 개 뭐 두 개 말했는데 뭔데 뭐 두 개? 두 개. 처음 오셨으면 맞출 수가 없는데 이거 아직 안 배운 것까지 했는데 해서 두 개는 맞아. 두 개는 깜짝 놀랐어. 그래서 오늘 처음 왔다. 오늘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달에 처음 오셨다고 했는데 두 개를 맞춰주셔서. 답은
이 4번, 5번은 제출입니다. 4번, 5번은 제출. 1번부터 3번은 미제출입니다. 다섯 개 왜 없냐고. 그럼 보기를 다섯 개 더 만들어야 돼. 아, 다섯 개인데 없어서 충격받았구나. 정확하게 모르면, 근데 너무 필기 안 하는 것 같아. 본인을 또 가만히,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는 것도 졸릴 수 있어. 필기도.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필기하든 안 하든 건 상관없는데, 너무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어도 딴 생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1번부터 3, 그러면 이게 국토부 장관에게 왜 1번부터 3번은 제출하고 이건 왜 안 제출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똑같은 법에서 물으니까 이거 왜 빠졌지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몰랐대. 이게 빠진 줄.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돼. 이거는 개정할 때 모르고 뺀 거예요. 4번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예, 그냥 공무원이 모르고 법 만들 때 빼먹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 그렇죠. 그렇죠. 5번은 또 확실한 게, 5번은 이게 매수 신청 대리 예규 규칙에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 예규 규칙은 한번 만들어 놓고 개정을 안 했어요. 왜 안 하는지 물어보니까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러더라고요. 지금 1300명 밖에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담당 공무원도 헤매. 저한테 오히려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른 일을 하면서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정을 못해서 그냥 제출하는 거고요. 제가 등록 신청할 때는 가보니까 그게 토지 행정 정보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L 뭐 이게 세 글자였던 뭘 L 무슨 S 시스템이던데 토지 행정 정보 시스템 담당 공무원이 보는데 그게 제 주민등록번호 이름하고 넣으니까 자격증 두 개 있는 것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두 개 있는지 한번 조회해보세요 하니까 두 개 있는 사람이 이때까지 못 봤는데 이러더라고요. 일단 조회해보세요. 그래 있는지 없는지 이러니까 공무원이 조회해보니까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럼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죠.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적으면. 왜냐하면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되죠. 전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고용신고할 때 보조원 소속 자격증 있는데 보조원으로 고용신고하면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욕하더라고. 자격증 있는데 지금 장난쳐요 이러면서 안 된다. 보조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격증 따면 무조건 소속공인회사로 신고해야 돼요. 분사무소도 책임자가 공인회사이어야 하잖아요. 책임자 자격증 제출 안 해도. 근데 안 해도 되는데 등록관청에서 저보고 제출하라 하더라고요. 또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럼 왜 하라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안 하면 오래 걸린대. 뭐 이거 확인하려면 그 자격증 번호가 안 나와가지고 오래 걸린다고 제출하는 게 더 나을걸요. 이때까지 제출하니까 다른 사람 말 안 하고 다 제출하던데 왜 그러는데 또 이랬더라고. 그 현실하고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또 그 우리 동 제가 하니까 그냥 또 제출하라 하더라고. 다 나오는데 그 왜 제출하냐고 이렇게 하니까 꼭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단속하러 나갈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제출했어요. 제출했는데 저는 99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너무 얼굴이 어리게 나와가지고 다시 재교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젊으면 좋은데 부동산은 너무 어리면 또 공신력이 실추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좀 약간 최소한 한 30대 이상 이렇게 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20대죠 지금? 10대? 여기는 10대일 것 같은데 10대죠? 네? 24? 어머나 맞네. 자, 그래서 그 지정 요건 네 가지, 지정 신청 서류 다섯 가지, 지정 요건 네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페이지 양가로 3번 지정서 교부입니다. 지정서 교부 두 번째 줄에 30일 이내 교부한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그 밑에 지정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동그라미 1, 2, 3, 4는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오지선 다행인데 200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 2, 3, 4, 5 중요해요 안 중요해?
전혀 안 죽네. 그러니까 필기하지 말라고 지금 안 죽는데.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있는 운영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 동그라미 1, 2, 3, 4, 5도 역시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안중요해요. 그냥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된다는 것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도 1년 이내에 정보망 설치 운영해야 된다는 거 숫자 중요하다고 했죠. 30일, 3월, 1월 이거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1페이지 맨 위에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입니다. 1번에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의뢰받은 내용과 정보를 다르게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면은 소위 왕따시키면 안 된다. 침묵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국부동산거래소라고 한국공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정보망은 모든 개업공개사가 다 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법적으로 지정받은 거는 딱 하나,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지금 뭐 크래비, 제가 하고 있는 데는 또 크래비, 레저, 뭐 텐 이런 정보망, 사설 정보망이 있어요. 대전에는 뭘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설 정보망들은 친목회 회원들끼리 그 동네 사람들끼리만 써요. 뭐 정보망 뭐 써요? 이름 대전 몰라요? 이름 정보망 몰라요? 대전에 아마 정보망, 사설 정보망이 그 지역에서만 친목회 회원 만들어가지고 친목회 회원들끼리 그냥 서버 사용료 주고 그냥 정보망 개인, 사설 정보망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어요. 현실은 협회 거는 이게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정보 공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전부 다 모든 개업공개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중개사물이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된다. 삭제 안 해도 거짓 정보 공개니까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겠다. 근데 좀 전에 아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데 여기 지금 제출해야 된다고 바로 옆에 여기서 이야기했죠. 지금 여기서 자격증 제출해야 된다고 바로 말하고 지금 이렇게 했어요. 아까 이거는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돼도 이건 입법의 불비예요. 그냥 입법의 불비. 법을 잘못 만들었다. 법이 불합리한 게 굉장히 많아요. 법 조문 사항 간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법령신문고라고 있어요. 거기에 법 잘못된 거 이런 거 이거 건의 해보세요. 거기 들어가서 법령신문고에 이거 왜 이거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용이 되면 인용이 되면 포상금 줍니다. 돈 줍니다. 한 건당 얼마씩. 저는 시간 있을 때 많이 했어요. 끌리 위해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법 안 맞는 것도 많으니까 그런 거 고쳐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입니다. 201페이지 맨 밑에 지정취소. 취소하려면 청문해야 됩니다. 취소세계 청문. 취소세계 청문. 다만 거기에 세 번째 줄에 사망 해산의 경우 청문을 하지 안하고도 등록 자격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청문이 뭐예요?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인데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을 수는 없죠. 죽어도 5초까지는 듣는다 하더라고요. 듣기는. 그런데 그러니까 죽는 사람 앞에서 막 욕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눈물 흘리더라고. 눈물. 그 다 듣기는 다 듣는다는 이야기에 말은 못해도 죽기 전에 다 듣더라고. 듣는 거는. 그 막 거기서 울고 불고 하고 그것도 별로 안 좋대요. 그렇게 하는 건. 죽고 나서 5초까지 듣기는 듣는다더라고. 말을 못해도. 근데 죽은 사람은 청문 들을 수가 없으니까 청문 안 해도 된다고요? 청문을 안 해도 되는데 취소는 원래 청문해야 된다. 취소 사유 다섯 가지입니다. 거기에 부운정일해입니다. 부가 동그라미 1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입니다.
거짓 부정한 망보로 지정받은 경우 운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는 지정 취소뿐만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하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아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짓 정보를 공개해도 거래정보사업자는 여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202페이지 맨 밑에 개업공개사는 거짓 정보 공개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죠?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청문 취소 3개 청문한다고 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그 다음에 자격취소, 그 다음에 등록취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취소. 그 다음에 또 취소 3개는 반납합니다. 반납, 지정취소. 자격취소. 등록취소.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얼마든지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요. 다음 중 청문을 하는 것은 몇 개인가? 청문을 하는 것은 취소 청문을 해야 되는 것은 몇 개인가? 또 반납해야 되는 것은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 반납해야 되는 것은 몇 개인가? 말해보시라고요. 틀리도 돼. 말해봐. 청문하는 게 몇 개냐고요. 네. 세 개라고 했어. 제가 취소 세 개. 뭐 다시 취소가 네 개인데 지금 하나가는 뭐 안 하는지 그거 글로 봐. 그러면 세 개. 취소 세 개 청문하고 취소 세 개 반납한다 했거든요. 반납하는 것도 세 개. 청문하는 것도 세 개인데 다 둘 다 세 개예요. 아닌 거 하나 골라 보여 봐요. 그럼. 뭐요? 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청문을 안 하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여기서는 반납 안 하는 거 7일 이내 반납해야 돼. 취소되면 모두 다 자격증 반납해야 되고요.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그럼 반납 안 하는 게 뭐다? 지정 취소. 이거 반납하는 반납 규정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 안 하면은 고득점 하기가 힘들어요. 비교해서 내버리면 하나만 안 내고 요즘은 통합 교과형 문제가 나와요.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거. 지정 취소는 반납 안 하고 나머지 세 개는 7일 이내 반납합니다. 그 헷갈리게 돼 있다고. 같은 취소인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청문은 안 하는데 반납은 하고요. 지정 취소는 청문은 하는데 반납은 안 한다고요. 반납하는 게 68까지 제가 프린트 다 해놨어. 근데 지금 안 내주고 있는데 칠판은 지금 또 따라 적을까봐 68개 적는 데만 해도 한 십몇 분 걸리더라고요.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도 지금 한 20개 정도 돼요. 한 몇 개만 해볼까요? 거짓 부정. 거짓 부정. 거짓 부정.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은 경우,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한 경우,
이 세 개만 놓고 그런 문제하면 이 중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징역이나 벌금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몇 개인가? 이 세 개 중에서 징역 벌금 대상이 되는 것은 몇 개인가? 한 개 뭐? 한 개는 맞기는 맞았는데 지금 다 필기하지 마 필기 지금 또 틀렸어 지금 3번 3번 틀리고 2번 틀렸으니까 남은 또 1번 하니까 또 필기한다 이거 안 듣고 1번 이것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면서 또한 등록도 취소하여야 합니다. 나머지는 이거 플러스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포상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정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다. 거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 취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거. 맞추고 싶으면 가슴 속에 있는 거하고 반대로 말하세요. 20가지가 되는데 이게 다 지금 적을 수가 없는데 거짓 정보 공개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데 개업 공개사는 업무정지고 거짓 정보 공개를 했는데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지정 취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예, 거짓 부정한 게 한 20개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 자료를 내드릴 테니까 일단 나올 때마다 비교하는 연습을 하라고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203페이지 옳은 것입니다. 1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자격증 원본 제출하는 게 아니라 4번 제출하고 2번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고요. 3번은 임차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되고요. 4번은 법인이 해산된 경우는 청문을 할 수가 없다 했죠. 들을 청 들을 문 죽고 없는 게 개인이 죽는 거하고 법인 해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청문할 수가 없습니다. 청문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해야 됩니다. 직접 정보를 공개해버리면 개업공개사들이 보수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럼 직거래 사이트입니다. 직거래 사이트 의뢰인한테 받아가지고 의뢰인한테 정보를 공개한다면 지금 직거래 사이트 유명한 게 직방, 다방, 직방이 최고 지금 그 회원수가 많더라고요. 204페이지 지정신청서 오른쪽 맨 위에 서류 30일 이내에 지정서 교부입니다. 밑에 서류 5개입니다. 그 다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는 없습니다. 지정신청할 때는 수수료 없다고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 6가지 오늘 했죠. 지정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는 게 없다. 211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입니다. 212페이지 기본윤리입니다. 1번 품위유지 및 공정중개, 그 다음에 신의성실, 그 다음에 2번 선관주의 의무, 3번 214페이지 비밀준수 의무, 215페이지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윤리입니다. 기본윤리 법 29조 1항에 보면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공정중개 요 세 개는 아까 우리 책에서도 앞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요거는 세 개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었죠. 즉 보조원은 명문 규정이 없다고요. 보조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 선관주의 의무는 오직 판례로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상 의무가 아닌 것은 하면 답이 4번입니다. 비밀 준수는 공인중개사 법령상에는 규정이 없죠. 그래서 선관주의 의무는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판례. 선관주의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1억의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판례는 의뢰인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100% 다 배상을 하지 않고요. 의뢰인 너도 장사꾼인 개업공인중개사 말만 믿었으니까 절반의 책임이 있다. 직접 등기부를 떼보고 현장 확인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 비율 50%를 상계하고 5천만 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이게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고도의 주요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만 있기 때문에. 비밀 준수 의무,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입니다. 그 책 보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비밀 준수 의무 책 보고 답해 보십시오. 214페이지 보시고 215페이지 메뉴에 보시고 답하면 되겠네요. 시험에 나온 것 질문해 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보조원이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명문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에 있다 없다. 보조원이 지켜야 된다는 말은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다 없다 손 들어보세요. 뭐요? 한 번도 안 들고. 있어요 없어요? 보조원은 비밀 지켜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있으면 네? 이게 우리 이거는 법조문에 물었는데 이거는 법조문이 아니고 책에 있을 뿐이에요. 법조문에는 어디 있어요? 법조문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는 말이 있죠. 등. 등이라는 표현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 여기에 보조원도 들어가는 거예요. 등. 따로 보조원이 비밀 지켜야 된다는 명문 규정은 없어요. 우리 책은 이제 풀어서 해놨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고요. 법조문에는 보조원이 직접 지켜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바로 보조원도 들어가는 거죠. 법제 12조 2항에 보면 10조에 보면은 10조 3항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 한다.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등 아니죠.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준수해야 되니까 보조원도 지켜야 된다. 책 잘 보고 있네요. 맞아요. 보조원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예외 있네요. 그러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OX. O라고 제목에 3번 예외 있다고 제가 예외 말하고 했는데 예외가 있다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 누설해도 돼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다른 법률에 보면 민형사소송법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진실말을 말해야 되죠. 거짓하면 위증하면 위증죄는 6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사사건의 위증죄는 커요. 나 저 사람이 사람 죽인 거 봤다 이렇게 다 증인이 몇 명 그래버리면 그 사람 사형당할 수도 있죠. 실제 안 죽였는데도. 그래서 위증하는 건 엄청나게 커요. 제가 그래서 진실을 말해야 될 때도 있다. 비밀을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그래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면 X입니다. 실제 수원지방법은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니까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요. 제가 사는 동네 6층에서 실제 있었던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신혼부부가 부인이 너 같은 인간하고 사느니 내가 차라리 죽을게 하고 베란다로 뛰어내리려고 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잡았어요. 내가 죽을게. 네가 왜 죽냐. 잘못한 내가 죽어야지 하니까. 그럼 누가 네가 죽으라고 밀어버리고 남자 죽었어요. 여자는 무서워. 그래서
죽었는데 그래서 남자 쪽에서 살인죄로 고소했는데 판례는 여자 처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무 증거도 없어요. 밀었다는 증거도 안 받아야 돼요. 네. 네, 판례는 안 받았어요. 그 판사가 하는 말이 남자가 여자보다 좀 더 힘이 세고 그 남자가 죽기 싫은데 여자가 밀었다고 죽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 스스로 자살하는 거 판단된 게 아니고 하여튼 여자가 죽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무죄를 뭐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절대 여자가 안 밀었다고 입증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증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는 무서워가지고 그 집을 팔라고 내놨어요. 저도 지금 무서워가지고 잠 한심도 못 자서 지금 며칠 동안 진짜 무섭더라고. 그게 몰랐는데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저도 죽겠는데 그래서 무서워서 팔려고 집을 내놨어요. 근데 매수인한테 이야기 안 했다고 기업 공개사가 그걸 살인사건 난 걸 결국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들어왔는데 손해배상 해야 된다는 게 하급심 판례입니다.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또 이야기하면 매수인 사겠어 안 사겠어요? 안 사겠죠. 그럼 미치는 거예요. 기업 공개사는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보통은 현실적으로 하라고 해도 그런 말은 잘 안 합니다. 해버리면 계약이 안 되니까 그럼 시세보다 싸게 거래를 성사시키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거래와 비춰볼 때 특별히 싸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매수어레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어레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음이 병이잖아요. 모르면 되는데 또 아파트는 다 알려준다면 옆집에서 그 죽었는데 들어와도 안 무섭죠 하고 이렇게 하면 모르고 있다가 무섭잖아요. 이제 이때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자 그 다음에 개업 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업무를 떠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폐업하면 누설해도 된다. X죠. 비밀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준수해야 됩니다. 학원 다닐 때부터 비밀 지키는 거 좀 해야 돼요. 누가 무슨 관계다 막 이런 거 자꾸 말 만들고 하는 사람은 현업에 가서도 결국은 못 버티더라고. 현업에 가면 전부 다 남자이자 거의 다 앉아있잖아요. 90% 이상이. 근데 그 둘이 무슨 관계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니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 말 만들고 막 둘이 무슨 관계더라 그러면 그 소리가 다 들어가거든요. 결국은 그럼 왕따 돼가지고 나중에 중개 못해요. 그러니까 비밀 준수해야 돼. 본인이 없으니까 자꾸 남한테 신경 쓰더라고. 그 비밀은 영원히 지켜야 된다고요. 그만둔다고 폐업했다고 누설하면 안 되고 영원히 준수해야 된다. 그 업무를 떠난 경우에도 또한 준수해야 됩니다. 비밀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번 위반시 제재. 그러나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다.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하고는 다릅니다. 반의사 불벌죄.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해달라는 말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처벌할 수 있고요. 가만히 있으면 처벌 못하는 게 친고죄죠? 친고죄는 가만히 있으면 예, 처벌 못합니다. 친고죄는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친고죄는 옛날에 간통죄 이런 게 친고죄였죠.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의사불벌죄는 가만히 있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같은 거. 근데 피해자가 합의해가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 못한다고요. 왜 그렇게 써요? 비밀준수가 반의사불벌죄는 비밀준수 이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 연예인들 비밀이 누설돼가지고 재판받으면 이제 퇴지나 이런 거 재판하면서 기자회견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퇴지나 기자회견 하는 거 봤어요? 딱 거짓말, 저는 심리적으로 보니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느낌이 오더라고. 너무 오버액션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내내 막 울고 막 울부짖으면서 땅을 치고 그런 사람은 그게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냥 대충 말해야 되는데 오버하는 거 너무 그러면 막 진짜다 진짜다 하면 그건 거짓말 가능성이 많죠. 진짜 하면 그냥 말해도 되는데 막 이건 진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그 라스베가스 가서 해봤거든요. 또박. 저도 한 70만 따봤는데 최진아도 뭐 한 700만 원 딴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한 10배 많이 땄던데 그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그 라스베가스는 하다 보면 딱 처음에 가서 하니까 무조건 돈이 따더라고. 우리나라는 하면 무조건 있는데 거기는 진짜 기계가 공정하게 돼 있는 것 같아. 어느 정도 한 60, 한 55%만 자기들이 승률이 이기도록 조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가 돈 버는 거죠. 그렇지만 운 좋으면 돈 딸 수도 있다는 얘기. 돈 따면 못 나와요. 저도 못 나오겠더라고. 결국 몇 분 더 하게 되고 몇 분 더 하면 그 판돈이 두 번 하면 그 판돈이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판돈은 계속 하는 것만큼 올라가니까 금방 1억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무리를 익혀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만 해야지 기자회견 한다면 괜히 막 구체적으로 네 번 갔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다섯 개 번 간 게 적발되고 거짓말 한 게 들통나면 더 치명상을 입잖아요. 그 신문사에서 그랬더라고. 그럼 CCTV 공개해라. 몇 분 당신이 돌라이 요청해가지고 공개하면 정확하게 알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럼 또 그걸 못해 하면 다 알 수 있는데 CCTV는 다 있는데. 그 여러분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침묵하면 시간 지나면 다 잊어져요. 너무 막 아니라고 절대 우리는 그런 관계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이상해져 버린다고요. 반의사불벌죄. 가만히 있으면 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거기에 반해서는 벌할 수 없다.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밀 준수 의무 위반 하나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자, 216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가장 중요한 게 확인 설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 설명이 있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시기 확인 설명은 언제 하냐면은 의뢰받은 경우 의뢰받은 경우에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합니다.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하고요.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중개 완성되어 중개 완성되어서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 설명서 작성합니다. 확인 설명하는 시기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는 시기는 다르죠. 설명부터 먼저 하고 설명은 계약 성립되기 전에 미리 설명하고 설명서 작성은 계약서 쓸 때 같이 적으면 된다고요. 확인 설명은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되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쌍방에게 설명합니다. 확인 설명 일방이 누구의 권리를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교부는 거래 당사자에게 하면 됩니다.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확인 설명할 때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고 예를 들면 면적 같으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보여줘야 되고요. 권리관계면 등기사항 증명서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됩니다. 밑에 여기까지 따라서 필기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제가 하다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확인 설명서 서식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를 교부합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입니다. 라스베가스가 거의 사막 위에다가 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그 후보댐이 만약에 폭파돼 버리면 이제 그 한 도시 하나 없어지게 되는데 사막이니까 물을 안 보내주면 호텔이 거의 전부 다 카지노더라고요. 호텔이 가격이 비싸게 해서 싸게 해서 고급 최고급 호텔인데 숙박료
공짜입니다. 거의 공짜. 그러니까 그 단체 관광가 무조건 거기다 다 집어넣어버리고 공짜니까 거의 공짜 아니면 뭐 만 원, 이만 원 이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도박에서 다 이러라는 이야기죠. 밤새도록 그건 안 할 수가 없더라고. 뭐 밤새도록 딱 옆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해볼 수밖에 없어. 한번 해보면 그냥 갈래는데 돈을 따니까 이것도 그냥 갈 수도 없고 두 몇 분 더 하다 보면 이제 있는 걸 다 잃고 이렇게 되죠. 계속 하루 종일 하다 보면 확률적으로. 그런 게 전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저 근데 카지노 있어도 그 숙박료를 받나 보더라고요. 공짜는 아니고요. 이제 손님을 많이 유치하려면 그런 전략도 쓰는 것도 괜찮아요.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개보수를 깎아준다든지 깎아주고 이러면 손님들이 훨씬 더 많이 오긴 하더라고요. 깎아주 보니까. 아니면 뭐 선물 같은 거 이사 갈 때 휴지 같은 걸 많이 사다 놓고 휴지 한 만 원도 안 하잖아요. 그 계약하면 휴지 미리 주는 게 계약할 때 주는 게 좋겠어요. 잔금 치르고 입주할 때 이사 갈 때 주는 게 좋겠어요. 휴지를 만약 준다면 심리학적으로 계약서 쓸 때 잔금 치를 때 언제 이사 갈 때 또 틀렸어. 예, 뭐 저는 주보니까 심리적으로 계약서 쓸 때 계약서 계약되자마자 주는 게 더 좋더라고요. 왜냐면 중도금 주고 잔금 칠 때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뭐 하다 보면 뭐가 안 맞니 해가지고 싸우고 이럴 가능성이 많다고요. 근데 미리 휴지 한 번 받았으면 그렇게 좀 더 완화되더라고. 그런 게 나중에 주려고 휴지 가지고 있는데 주지도 못하고 싸워가지고 그냥 계약 깨져가지고 못 주고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주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 뭐 주면 다 좋아하고요. 주면 또 좀 웬만한 거는 넘어가 좀 실수해도 넘어갈 수 있고 또 그 휴지 받은 기억이 있어서 다음에 2년 후에 또 오더라고요. 2년 후에 올 수도 있고 이사 갈 때는 또 올 수 있어요. 자, 218페이지 확인설명 의무 내용인데 1번 확인설명 주체 누가 설명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데 소속공인중개사도 할 수는 있습니다. 2번 확인설명 시기 상대방 근거자료 제시 다 말했어요. 확인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상대방은 누구에게만 취득거래인에게만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되고요. 양가로 3번 설명해야 될 내용 9가지 이것도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설명해야 될 사항 9가지 아까 정보 공개해야 될 7가지 하고 비교해야 되죠. 기권 거공 상태 환입조 9가지 설명해야 됩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등의 기본적 사항 218페이지 맨 밑에 박스 니언의 권리관계 3번의 거래 예정가격 중개보수 산출내역 그 다음에 리얼의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미음의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이건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세 가지를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합니다. 취득 관련 조세만 기재하면 되고 양도 관련 조세는 설명 안 해도 되죠? 양도 관련 조세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오히려 세법 시험에 보면 양도소득세가 거의 50%가 나오죠? 세법 16문제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한 7, 8문제 나오죠?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나왔어요. 그 중개업을 해보니까 양도소득세를 모르면 손님을 받기가 힘들어요. 팔 사람이 세금 무서워서 못 팔겠다 하는데 세금을 설명해 알아야 되잖아요. 양도소득세를 어느 정도. 그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뭐 있으면 알려주는 게 좋다고요. 암기해야 된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9가지. 아까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하고 그 다음에 오늘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될 거 10가지 거래계약서 필요적기 사항 9가지 금융계약서 필요적기 사항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6가지 있었어요. 이 5가지를 암기하면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왜 너무 작게 나와 두 문제밖에 안 나와서 5개 암기해가지고 두 문제 나오는데 그게 작다고 공법에서 농지법 다 해야 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작아요.
그러면 함께 하지 말고 그냥 허벅지에 써가지고 갔다가 가서 이렇게 보세요 보면 돼. 컨닝페이퍼 하나 만들어가지고 계속 컨닝하려고 연습하니까 그게 컨닝 안 해도 다 암기가 되더라고 나중에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20페이지 소유자 등의 확인을 위해서 첫 번째 줄에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 25조 2. 옛날에 이런 규정이 없다가 신설됐어요. 뭐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돼가지고 고유식별번호 즉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이거는 이제 법령의 규정 없이는 수집할 수 없죠. 그걸 워낙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4번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입니다. 221페이지 자료요구는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요구는 양가로입은 누구한테 할 수 있냐면 매도 임대을인한테 할 수 있어요. 즉 우리 학원 유급하려고 하면 책상이 몇 개입니까? 수강생이 몇 명입니까? 의자가 몇 개입니까? 벽면은 깨끗합니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고요. 즉 이걸 세부적 확인사항이라고 해요.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없는 것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합니다. 면적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이런 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건 자료 요구 할 수 없고요.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환경 조건 요 세 가지만 자료 요구할 수 있어요. 일조, 소음, 진동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양가로 4번 자료 요구하면 응해야 된다? 불응해도 된다? 네? 불응해도 되죠. 불응해도 처벌 안 받아요. 단지 불응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을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하면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론 잘하는 사람이 실무를 못해요. 현업에 나가면. 불응해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불응하면 계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싱크대 물 잘 빠집니까? 묻는데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줘서 나도 모르겠다. 계약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어떻게든지 진화력을 발휘해가지고 알아내야 돼. 공부 못한 사람 그런 건 잘해요. 오빠 해가지고 그냥 팔짱 끼고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그런 걸 잘해야 된다고요. 현업에 나가서 지금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 벌려면. 저도 중개업을 못해요. 그런 진화력이 있고 저도 잘했으면 강의 안 하고 그냥 중개업 하는 게 돈 더 잘 벌겠죠. 그 여러분들은 지금하고 이제 현업에 나가면 진짜 중요해요. 그게 진화력을 발휘하는 게. 221페이지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입니다. 222페이지 확인설명서 작성 보관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법조문에는 보관이라고 안 되어 있고 보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성의 주체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되는데 소속공인중개사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기는 언제 작성한다고 했어요? 동그라미 1번 계약서 작성 시에. 서식은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네 가지 서식. 동그라미 3번 쌍방에 교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했어요? 3년 동안. 맨 밑에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가 똑같습니다. 서명 및 날인.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전부 서명 날인이고 서명 기명 날인은 없습니다. 기명 날인. 서명은 자필로 글서자 이름명자 글 자필로 성명을 적는 게 서명이고요. 날인은 도장 찍는 것입니다. 기명 날인은 등기법 같은 데는 기명 날인이 있는데 기명 날인은 뭐냐면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즉 스탬프 도장을 찍어도 돼요. 저도 옛날에 자격증을 빌려준 봤는데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 그때 빌린 사람 보니까 주보고 그 스탬프 도장을 만들었더라고요. 박영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해가지고 그 찍고 뿌리고 제 도장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린 사람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 안 지겠다는 이야기죠. 자기 자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똑한 거죠. 근데 무사히 저는 아직까지 사고 안 났으니까 소멸시효 다 지났다고 봐야 되겠죠. 10년 지났으니까. 알면 못 빌려줘요. 모르면 빌려주지. 겁이 나서 알면은. 서명날인은 누가 해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 해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인 경우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 공인계사가 있다면 소속 공인계사도 개업 공인계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 확인설명서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소속 공인계사가 서명 및 날인하는 것도 계약서 확인설명서밖에 없다. 나머지는 소속 공인계사는 아예 서명 또는 날인도 안 한다. 223 맨 밑에 위반시 제재입니다. 양가로 1번 확인설명서 쌍방 교부하지 않거나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2번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입니다. 224페이지 2번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작년 7월 29일부로 신설돼가지고 올해 시험에 최초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년까지 시험에는 뭐였다고? 이게 업무정지였어요.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작년에는 업무정지였는데 올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된 겁니까? 강화된 겁니까? 작년보다 그러면 업무정지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겠는데 뭐라고? 완화 강화 크게 말하면 뭐라고? 예? 완화 틀렸어. 강화. 지금 이야기 듣는 게 중요하다니까. 지금 뭐라 했노? 강화됐다 했나? 완화됐다 했나? 뭐라고 했지? 맞은 것 같은데 지금. 완화라고 했죠? 응? 응. 완화라고 봐야 되겠네요. 뭐 시험에 완화인지 강화인지는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업무정지 6개월 된다고 하면 6개월 동안 월세는 내야 되잖아요. 업무 못하고 있고 월세만 해도 뭐 100만원이면 600만원이에요 벌써. 그리고 진짜 업무 못해버리면 손님 다 끊겨버리고 6개월 지나서 문 열어도 못해요. 우리 학원 6개월 동안 강의 안 하다가 시험에 임박해서 강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누가 오겠냐고요. 업무 연속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 협회에서 건의를 많이 한게 이거 무조건 업무정지거든요. 확인 설명 위반이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꾼 거예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 구체적 기준은 확인 설명 안 하면 400만원,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400만원, 둘 다 안 하면 500만원이에요. 또 그 500만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거든요. 그 제가 아는 사람은 최근에 보니까 300만원 받았더라고. 원래 구체적 기준 400인데 300 받았어요. 뭐 해가지고 300 받았냐 하면은 그 참 재밌더라고요. 아파트인데 뭐 이게 아파트 보면 101호, 101호하고 102호 이 두 개가 있으면 이게 두 개는 거의 구조만 반대로 돼 있고 거의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보여주고 이걸 보여주고 계약서 쓴 거예요. 안 보여줬다고 엉뚱한 거 보여줬다고 지금 확인 설명 위반으로 끌고 넘어져가지고 이는 전자민원 제기하니까 과태료 300만원 나오더라고. 그 이게 다 적은 근데 문서를 안 적었어요. 202호는 안 보고 201호만 보고 계약하기로 함. 이렇게 적어놨으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그런 거 안 적고 그냥 보통 그런 거 안 적고 그냥 보여주고 뭐 구조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수리한 거 보여줬어요. 여기는 수리 안 되고 지금 인테리어가 안 돼 있어서 조금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말로는 했대. 그럼 말로 했다는 게 아무 근거가 안 남아있으니까 속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엉뚱한 거. 의뢰인은 완전히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좋은 거 보여주고 나중에 가보니까 안 좋은 거더라. 그래서 나는 속았다. 이거 확인 설명 위반이다. 이렇게 가 민원 제기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다 알고도 그냥 뭔가 또 이게 주위 사람들 물어보니까 계약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계약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럼 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꼭 적으라고 그러면 앞으로 현업에 나가면 이런 사고가 나니까 이거 안 보고 엉뚱한 거 보고 했으면 구조는 비슷하지만 반대로 돼 있는데 뭐 인테리어 같은 거는 다를 수 있다. 수리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그리고 202호는 보지 않고 계약하기로 서로 합의함 이런 걸 적어놓으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문서로 남겨야 돼. 말로만 한 거는 나중에 문소리 하는 난 들은 거 없다. 지금 완전 속았다. 깨끗하다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완전 엉망이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여주지도 않고 엉뚱한 거 보여주고 계약했다. 그러니까 뭐 둘 다 서로 입증 못하면 의뢰인 말만 믿는다고 등록관청에서는. 개업공개사가 다 말했다는 거 근거가 없잖아요. 그 300만원 한번 받고 나니까 그분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 교회 다니는 분인데 아 하나님이 나한테 시련을 줘가지고 이제 더욱 정직하게 살아라고 하는 모양이다 하면서 고마워하더라고. 오히려 그렇게 긍정적으로 뭐 성화시킬 수 있다면 좋은 거죠.
자격 3번 자격증지입니다. 자격증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 안 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되는데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모두 다 자격증지입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모두 다 500만 원이 아니라 자격증지 사유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는 3년 동안 보존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보존 의무? 3년 동안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O냐고 X냐고요? O라고요? X죠? 소속 공인중개사 3년 되기 전에 먼저 잘려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저는 태어나서 중개업소에 3년 근무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해요. 모든 걸 다 주면 빨리 그만두고 다 가르쳐주면은 그래서 근무해보세요. 여러분들 자격증 땄단 말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묻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땄단 말 다지 말고 안 땄단 말도 안 하고 자격증 땄다 이러면 더 그때부터는 감시하고 자격증 따놓고 이런 건 안 배웠냐 이러고 안 가르쳐줘요. 아무것도. 그럼 뭐 가르쳐주냐면 가르쳐줘요. 청소 깨끗이 아침부터 나와서 청소하라 이런 거 뭐 커피 타는 거 이런 거 가르쳐준다고요? 업무하는 건 전혀 안 가르쳐주고 저도 새벽부터 와가지고 여자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것만 했어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안 시켜도 그 앉아있으면 보면 다 할 수는 있어요. 계약서 쓰는 거 보면 금방 그 배우는 게 계약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손님 응대하고 그게 계약으로 연결시키는 셀링 포인트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하면 다 도망가는데 저 사람을 하면 어떻게 계약이 다 될까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224페이지 맨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 옳은 것인데 1번은 5년 보존이 아니고 3년 보존이고요.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3년 5년 암기해야 되겠죠. 2번에 개업 공개사는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임대의뢰인이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된다. 맞죠? 시험에 하거나 설명하거나 기재하면 된다. X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3번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 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게 아니라 및 날인합니다. 또는이라고 해서 X고요. 4번은 한 명만 하면 된다. 여러 명이 공동중개면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명 점 찍고 날인도 판례는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동중개하면 다 해야 된다고 개업공개사 모두 다. 옛날에는 한 명만 했어요. 근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서로 안 하려고 하겠죠? 하면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둘 다 합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5번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500만원 이하가 되려고요. 쌍방 교부 3년 보존 안 하는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고 등록 취소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225페이지 계약서 작성부터 하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